얼마예요? 앞에 얼마야? 얼마? 앞에 써 있을 때. 얼마야? 3대째 무당, 엄마가 3대째 무당이라며. 응. 얼마? 아니,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날이 있는 거지. 그쵸?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오늘 영시 엄마가 아침에 쌀증을 보고 그랬더니 콩정을 봤나 보다. 어, 잘못 뽑았네. 응. 만원짜리네. 어, 요거를 내가 드려도 될까요? 네, 하나 갖다 주세요. 나 요거, 정말 요거 만원짜리지만 이, 정말 이 만원짜리는 어디서 하루 종일 땅 팔봐요. 이거 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오늘이 쿠폰입니다. 어. 따라 이거 드리려고 그랬지. 네. 요렇게 줄 줄 알았지만 줄긴 아니고 줄 줄 알았지만 어. 네.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꼭 드리고 싶었어. 어. 왜냐면 이분을 보시면서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엄마 요걸로 정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요걸로 핫도그라도 사잡수고 도넛이라도 사잡수라고. 엄마 받으세요. 네, 아니 지랄하고 지구석 살만 한갑이다. 야 잘못 골랐네. 잘못 골랐어? 그래도 드리세요. 엄마 이거 딸내미가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맛있는 거 사잡수고 어 건강하시오. 어머니 그리고 예쁜 처자가 가서 뭐 물어보면은 알려주세요. 예 우리는 죽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 흔적을 남깁니다. 어때요? 나 내려가? 한번 더 해야 어떻게 해? 하나만 더 하고 가라. 하나 더 하라고. 어떤 시간이 한 곡 더 해도 될 것 같아. 엄청나게 부려먹네. 그렇다고 욕을 많이 주냐. 요것도 많이 안 줘요. 혹시. 대신에 어. 내가 너 시집 보내줄게. 나한테. 그 되잖아. 응? 얼마나 좋니? 시디에 뭐 MR에 창부타령 있어요. MR에 네, 7번 하나만 더 하고 아니, 식전 행사 들어갈게요. 창부타령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어머니들 뭐 늘 건강하셔야 돼요. 그쵸? 요즘에 뭐 시대가 좋아져서 100세 인생이다. 요즘에 뭐 이, 뭐 웰빙 시대다. 뭐 건강 시대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게 건강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 뭐 약이 좋고 음식이 좋다 보니까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 많지만 정말로 통계적으로 내보면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은 그다지 많다고 나납니다. 진짜로. 어, 그래서 정말로 뭐 100세까지 사는 게 뭐 문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대신에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뭐 아파가지고 저기 서울대 병원에 특실해서 돈이 많아가지고 혼자서 특실해서 여기 누워있으면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그분이 행복하신 삶일까요?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하심에 이렇게 발걸음 옮기셔도 와서 박수도 주시고 이런 구경도 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건강하심에 정말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치요? 그래서 요렇게 재밌게 즐겁게 허리 구부러지지도 말고 내년에 또 이 행사 오면 주름살 한 개도 들지 말고 요대로 계시다가 내년에 이제 딱 저도 말고 91세 정도 92세 정도 딱 저녁 드시고 막걸리 한 사발 드시고 얘들아 잘 자거라 나도 잘 난다고 딱 주무시면서 저 하늘의 별을 찾아가고 그거부터 좋은 복이 없다 그러네. 그쵸? 여기 계신 분들 부디 그런 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노래 자 창부타령 한번 갈게요. 하나 더 써. 하나 더 써. 하나 더 써. 어 요거는 하나 더 쓸 건데 요거는 내가 박수 잘 주시는 거 같아요. 기분이다. 어 요거 10만원짜리요? 몰라 그거. 모르지. 몰라. 10만원짜리인지 몰라요. 10만원짜리인지 난 얼마인지 보지도 않았어. 근데요 이거 받으시는 분은 어 저희 직원이 성함이나 전화번호 물어보면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 근거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음악 네. 하나만 더 가고 끝내줄게요. 자, 한 번만 더 띄워드릴게요. 차려, 장모 탈령합니다.
알고 봐.